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이 호텔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이나 용산권의 이 알짜배기 호텔들이 매각이 되고 있고요. 또 매각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호텔에 뭐가 들어설까요? 이 고급 주상복합이나 고급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 주택가격이 50억짜리 뭐 수십억짜리에서 뭐 100억대가 넘는 이 고급 주택들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서울 시내에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어떤 호텔들 부지들이 매각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이 상승한 요인이 크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닝썬 호텔도 무릎 꿇다, 가수 승리, 또 기타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 한때 이게 이제 커져서 YG까지 물고 늘어지는 콘서트로 발전했는데, 어쨌든 이 잘나가던 이 호텔도 무릎 꿇었다, 이 코로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죠. 코로나의 명동 호텔 90%로 매물로. 자, 이 명동 특히나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 이 명동인데, 명동은 정말로 뭐 호텔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명동뿐만이 아닙니다만 명동은 특히나 이 중국 관광객이나 이 관광객의 의존도가 높았던 거죠. 자, 이 호텔이 이제 르 메리디앙 이 호텔이죠. 버닝썬 사태, 바로 이 클럽 그때 뭐 물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던데, 예. 자, 이 르 메리디앙 호텔, 버닝썬 사건으로 유명했던 그 옆에 노보텔 앰버서드 서울 강남이 있고요. 바로 이 신논현역에서 언주역 가는 길의 우측편에 있습니다. 강남권에서 일단 강남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거리에 있는 거죠. 자, 이 4호선 명동역에서 충무역 사이에 있는 더블 A 호텔. 자, 이 호텔도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이 크라운 호텔, 이 녹사평역에서 내려오면 이 크라운 호텔이 있고, 용산의 민족공원에 바로 가까운 곳이죠. 이태원역에서도 가깝고 아주 입지가 좋은 곳인데, 요 밑으로는 또 그 11 건설이라는 곳에서 이 땅을 사들였기 때문에 이 남산이나 이쪽은 고도 제한 문제 때문에 높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고급 호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인원한남, 어제도 제가 그 나인원한남 그 뒤쪽 편 남산을 좀 올라갔다가 그 나인원한남 옆길 쪽에 있는, 아, 요즘에 핫해졌습니다. 그 먹거리도 많아졌고요. 그쪽도 다녀왔습니다만 이 11 건설 이쪽에서 나이로 한남도 그렇지만 높게 못 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고급 주택을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는 또 뭐가 있죠? 한남도일. 한남도일에서 그때 법적 분쟁이 많았던 게 임대 후 분양으로 갔죠. 분양가를 책정을 낮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나이로 한남은 그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언제 매매를 하겠다, 얼마에 하겠다까지 다 계약서에 작성을 해놓고 임대를 준 거죠. 거기 임대가가 40억, 50억 그렇습니다. 전세가 지금 현재. 예, 거기 연예인도 많이 들어갔고요. 저한테 컨설팅에 오신 뭐 지인분도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인데, 거기 70평짜리가 낫겠냐, 100평짜리가 낫겠냐, 100평짜리 복층. 당연히 복층이 나은 거 아닙니까? 염장을 지르고 그래요, 와서. 자, 여기도 이제 고급 주택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권에 이제 호텔 부지가 이제 고급 주택으로 들어선다, 50억짜리, 60억짜리 이 즐비하는 거예요. 조인성, 클라라 사는 롯데월드몰의 오피스텔, 거기가 제일 큰 게요, 600평대까지 있습니다. 100평대부터 600평대까지 있습니다. 한 250억 가는 거예요, 한 채. 또 청담동의 PM플러스 오피스텔, 여기도 평당 뭐 4천이지만 평형대가 큰 거는 100억대 넘어가죠. 그런 오피스텔이 많아진 겁니다. 충무로역에는 티마크 호텔 명동, 다 입지가 이 명동, 강남 입지가 좋습니다. 용산, 여기 고수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성모병원 바로 옆에 있는 쉐라탄 서울 팔레스 강남 호텔, 여기가 그 서울시나 거의 최초의 거의 호텔이라도 봐도 될 정도로 이게 40년인가 60년인가 된 호텔인데 여기도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쪽도 뭐 조금 올라가면은 뭐 설해마을도 있고, 반포주공도 아파트지만 이제 고급스럽게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고, 이 반포 일대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이런 재건축 되는 아파트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주변에 이 기준치가 높아가다 가면 주변의 아파트들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효과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뭐 부작용이라 할까요? 자, 동대문구 장안동의 경남관광호텔, 여기에서 가깝지는 않습니다만 이쪽이 이제 상업지죠, 전체가. 자, 이런 호텔들이 매각이 됐거나 이제 매물이 나올 예정인데, 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내 호텔들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온다.
강남 최초의 특급 호텔인 서초구 세라톤 팔레스 호텔, 버닝썬 사태로 유명해진 르메리디안 호텔, 그리고 60년 전통의 중구 더블A가 최근 팔렸고, 용산구 크라운 호텔, 중구 티마크 호텔 명동 등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호텔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아, 세라톤 팔레스 호텔이 60년 전통이 아니고 이 중구 더블A 호텔이라는 곳이 60년 된 호텔입니다. 명동 지역 호텔 중 19은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때 우리 서울 시내 호텔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2년인가 13년도에 규제를 많이 안 해줬을 거예요. 호텔 이런 어떤 비즈니스 호텔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나마 조금 좋아졌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중국 관광객들은 엄청나게 많이 끌고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서울 시내 호텔이 부족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경기도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가이드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가 걸린답니다. 4박 5일이면 실질적으로 3박 4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박은 하루는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호텔들이 다시 다 이 고급 주상복합이라든지 고급 주택으로 들어선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호텔을 감당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큰 문제이긴 합니다. 이 관광객들. 그러면은 경쟁적으로 호텔이 없는 도시다? 경쟁력이 떨어지죠. 우리가 뉴욕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로마라든지 프랑스 파리라든지 갔는데 호텔이 없어요? 그것도 고급 호텔이 없고 맨날 어디 여인숙 같은 게밖에 없어. 그러면 얼마나 소비를 잘할 수 있는 층들이 안 오는 거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자, 한 호텔 경영학 교수는 제자 중에 명동 충무로 등지에서 호텔 지배를 하다 그만뒀다는 연락이 계속 온다고 말했다. 그건 뭡니까? 교수님 왜 이런 데 소개를 해줘 가지고 지금 직업도 없게 만듭니까? 이건 아니겠죠. 교수님한테 교수님 힘든데 좀 도와주십시오. 예. 힘듭니다. 교수님 방학기라도 하시죠. 예. 착한 제자겠죠. 설마 뭐 땡강 부리면서 요즘에 하도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호텔 업계에서는 올해 전체 서울 호텔 중 많게는 절반 가량이 매각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호텔이 서울의 호텔의 등록수가 이렇게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2019년에 12년에 100개도 안 되던 게 460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자, 이 호텔을 헐고 그 자리에 고급 주거 시설을 짓는 프로젝트가 가장 많이 이제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7천억 원에 사들인 르메르디안 호텔 7천억 원에 샀다고 합니다. 이런 잠실 롯데타워 시그니엘이나 청담동 피에폴루스 같은 최고급 주거용 오피스텔로 탈바꿈한 절망이다. 잠실에 거기가 100평대부터 600평대까지 싸게는 50억대부터 비싸게는 250억대까지 전세가 4,50억입니다. 싼 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들어선다. 자, 부동산 디벨로퍼 더 랜드가 3,500억에 매입한 쉐라톤 팰리스 바로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는 이 호텔도 헐고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매수 협상자로 지정된 크라운 호텔, 이태원의 크라운 호텔, 동대문구의 경남 호텔도 현대건설이 오피스텔을 지을 계획이다. 자, 엄청나게 고급 주거시설로 이제는 들어섭니다. 또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산의 드래곤시티 호텔은 1700여 개 객실 중에서 500여 개 객실을 공유주거지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텔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공유주거지는 여기에 들어 살면서 뭐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월세를 주거나 할 수도 있겠죠. 공유주거지는. 그러면은 여기에 호텔에 있는 피트니스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호텔이 코로나로 이렇게 넘어가지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충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주거지는 많이 늘어나겠지만 고급 주거지가 늘어선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비싼 고급 주거지가 늘어선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아파트들이 서울 시내 강남권에 용산에 용산 강남 아직도 15억, 14억, 30평대 이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세대수 작다 뭐한다 했지만 경기도도 웬만하면 15억짜리 아파트도 많아요. 아직도 저평가된 아파트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세대수가 적거나 이런 아파트들은 거래가 잦지 않고 뭐 2년 전에 거래가 마지막 거래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시세 파악도 안 되고 또 거래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비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평가되는 이런 아파트들도 공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호텔들이 매각이 돼서 고급 주거시설로 들어선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고급 주거단지의 대장주들이 가격이 뛰므로써 상대적으로 이런 아파트나 이 빌라는 상대적으로 값싸게 보이는 이런 착시효과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유동성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세금 문제가 하나의 변수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세금 문제가 아니라면 다주택자들이 아니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다주택자들이 고급 이런 어떤 주거시설을 사겠죠. 근데 일반 아파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서울시장이 조금 바뀜으로써 서울시장의 어떤 선거가 다가옴으로써 많은 부분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개발에 대한 부분이 나옴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호장용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많은 고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계속해서 제가 해외에서도 톡이라든지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또 국내 뭐 청약 또 세금 많은 고민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2월 2일 저녁 7시 라이브로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